뜨거운 대학 농구의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진광 그리고 고행석, 서현석, 정겨운, 이진욱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 권성진, 이민영, 이건희, 정지우, 박찬호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석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팀워프로 경팀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공 끌어냈고요. 건국대학교 시작과 함께 블락샷 성공시킵니다. 외곽 쪽으로 골을 돌립니다. 페인트 모션, 노룩 패스, 서현석 2점 올려놓습니다. 네, 양팀 모두 득점을 성공을 했고요. 경희대학교 공격, 미들레인지 2점, 뱅크샷 깨끗합니다. 공 살려냈고요. 어바이드 패스, 골 밑에서 이진욱 2점 성공. 오른쪽으로 탑 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본인이 올라갔습니다. 오! 이진욱.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 항상 쟤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박찬호 두 점 성공시킵니다. 공을 받아주고 있고요. 탑 쪽으로 고행석. 본인이 스스로 올라갔고요. 서현석이 오호! 마무리 짓습니다. 이진욱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안쪽 올라가면서 두 점 성공. 이진욱 탑 쪽으로 서현석 외곽 쪽 빼줬습니다. 전태현 사이드랜 파고 내면서 두 점 성공.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행석 이제 샷클락 5초 남았는데요. 4초, 3초 이진욱의 석점이 터집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4.2초입니다. 탑 쪽에서 최진강 1초 남겨놓고 슛 던졌습니다. 많이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건국대학교가 3개 앞서 있는 모습이죠. 네, 뭐 어시스트도 만들어주고 2득점을 했지만 이거 2득점도 공격 리바운드 이외에는 득점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행석 앞쪽으로 아웃넘버 상황에서 올라갔습니다. 공 돌려줬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풋백 성공.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유도해냅니다. 왼쪽 선택합니다. 최진강 석점 맞췄습니다. 이민영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골밑 두 점 성공시킵니다. 박찬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현석 샷클락 5초 4초 돌면서 두 점 성공. 득점 인정 상대 반칙. 킥아웃 페인트 동작 이진욱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진욱 향기보다는 백코트를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진욱 다시 한번 스탑 점퍼 두 점 깨끗합니다. 앞쪽으로 아웃넘버 공격 셋.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희 골 밑에서 왜 이러죠? 경희대학교 왜 이러죠? 경희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이제 2쿼터 게임 클락 3초 2초 1초 리바운드 지켜냈습니다. 한 번 더 가져간다는 건데 경희대는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12번에 더 많이 가졌지만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이민영 미들레인지 2점 그렇죠. 성공. 이민영 본인이 직접 안쪽 박찬호에게 패스. 득점까지 연결 못했습니다. 빠른 속공 이진욱의 공을 끌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권성진 네. 지역방을 바꿨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진욱이 본인이 성공시킵니다. 아니면 건국대가 두 자리 점수 차이로 벌리면서 4쿼터를 맞이하느냐 그게 좀 초점을 맞춰서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욱의 에이패스. 아 확실히 빠르게 앞쪽으로 이진욱이 치고 들어갑니다. 이 공을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끌어냈습니다. 이민영 아웃넘버 본인이 직접 성공시킵니다. 3쿼터 이제 게임 클락 남은 시간은 6초고요. 먼 거리 석점 최진광 들어갔습니다. 최진광 좁혀졌었는데 네. 하지만 최진광 선수의 3점이 터지면서 예, 6점 차이로 이제 4쿼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탑 쪽에서 샷클락 3초 넘겨놓고 경희대학교 공 끌어냈습니다. 이민영 패스 넣어줬고요. 그대로 2점 올라갔습니다. 탑 쪽에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고행석 석점 터집니다. 이진욱 공 주고받았습니다. 본인이 득점 해결시켰습니다. 네. 이진욱 왼쪽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최진광 이진욱 건네받았습니다.
스프린 안쪽으로 에이패스 전태현 도전성공. 앞쪽에 박찬호가 있고요. 그대로 석점 최진광. 이 공을 고행석이 넣었습니다. 샷클락 8초, 7초, 6초 남았습니다. 데이터 존에서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최영웅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샷클락 7초 남았고요. 6초, 5초 점퍼 들어갑니다. 샷클락 3초 남겨놓고 석점 던집니다. 좀 길었고요. 리바운드 최영웅 도전 성공. 저격합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승리를 또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양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가 홈에서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